안녕하십니까. 3월의 중앙뉴스입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새 생명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인 2008년 한 해 동안 부어질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었던 귀한 부흥의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지난 2월 13일 수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있었던 신년 부흥회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탁월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은혜 한인교회의 한홍기 목사님을 모시고 나흘 동안 신년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마의 주강서로도 섬기고 계신 한홍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삶에 대해 도전하셨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기도했는데 정말 은혜가 많았던 부흥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7일 주일에 있었던 제2회 부모교육 세미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교육부 주최 제2회 부모교육 세미나가 무디채플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현직 피부 미용 관리사들을 모시고 부모님들께 아름다움을 갖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독특한 기회도 제공되었습니다. 직접 피부 관리를 체험하고 실질적인 관리 요령을 배움으로써 참석자 모두가 큰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교육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 관한 건 줄 알았는데 이런 부모교육 세미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어때? 부드러워. 우리 딸이요. 얼굴이 너무너무 부드럽대요. 지난 2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위클리프 선교회 부총재로 사역하시는 정민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탁월한 선교적 안목과 영성으로 3일간 선교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귀한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2008년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국제적인 선교단체에서 가장 중책을 맡게 되신 정민영 선교사님은 파푸아뉴기뉴 성경번역 사역과 국제선교대의 주강사로 사역해 오셨으며 위클리프 선교회 아시안 디아스포라 선교동원 책임자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선교의 당위성과 현실, 또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심도 깊은 말씀으로 사흘간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달은 여러 가지 말씀 잔치를 풍성했던 것 같네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각각 부흥회 모두 참석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열 장로님은 세상에서 가수로 활동하시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종으로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증을 듣고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기운으로 교회 안팎에 많은 행사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